참 추억을 먹고 사는 지금 우리가 그 나이인데 추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둘러봤는데 그릇도 많고 네네. 상도 많고 주전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땐 다 그렇잖아요. 옛날 거 못 버리고 이거 보면 저거 생각나고 그래서 끼고 살아요 사실은. 약간, 마음에 안 들죠? 아니요 약간 골동품샵. 어 맞아 맞아. 느낌. 어 맞아. 지수가 전 봤어요. 굉장히 글래머시다. 어머, 어머, 근데, 정말 민감한 장소 보여주지 마. 장소 어머, 어머, 뭐해? 뭔데, 뭔데? 어머, 어머, 웬일이야 이게? 이 뒤가 누군지 아세요? 이게 저고요. 김수미 씨. 이 뒤에 김수미 씨예요. 헬라우 여행 가서 옛날에 웬일이야. 어, 진짜. 네, 이거 공개해도 돼요? 괜찮아요. 이 숙성목 몸매 공개. 네. 이거 기사 나겠는데요? 그래요? 여기 또 있어요. 저거 잡지. 아이고. 붙여놓은 거예요. 민감한 여성분. 그 굉장히 뭐랄까 비율 깡패셨네. 아, 그러니까. 네. 굉장히 글래머시네요. 아. 매력이 역시. 어 이거 저희 집에서 갖고 오신 거예요? 우리 아니. 어 다 있는 거예요? 네. 이거, 옛날에 왜 다 있어 이거? 이게 장식용이야. 사다 놓고 안 써. 여기 금박 줄박힌 거. 속에 있는. 그리고 여기 크리스탈 잔 있죠, 이런 거. 언더락 잔이죠. 양주 언더락 잔이 얼음 넣고. 그렇지. 그래서 이거를 이걸 이렇게 이쁘잖아. 이 크리스탈이 비쌌어. 비싸가지고 집에 싼데 지금 그거 자판 들어가면 2,000원이면 사면 되지. 아니 이 옛날엔 비싸서 아이 비싼 거야 무슨 2,000 이건 그건 유리야 2,000원짜리는 이렇게 몰라요 또 아유 몰랐네.